반갑습니다. 이번에는 SQL 두 번째 DML이 됩니다. DML, 조작어죠. 바로 튜플을 우리가 관리하는, 레코드를 관리하는 그러한 언어가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DDL 보셨죠? 잘 기억하시고 계시고요. 실제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DML이 더 많은데요. 시험은, 지금까지 시험은 DDL이 더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또 시험이 개정이 되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검색문이나 갱신문 뭐 이런 거 삽입문 이런 것들 또 충분히 출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얘네가 또 아예 출제가 안된 것도 아니고 비교적 적을 뿐이지 충분히 더 예시 문제를 보면 얘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하나도 빼놓지 않고 공부해 주시면은 되겠다라는 거죠. 자, SQL 조작어는 데이터베이스 내 자료를 실제 사용자가 이용 조작하기 위한 언어고, 데이터 검색, 삽입, 수정, 삭제를 위해 사용된다. 자, select 문과 insert, update, delete 설명 안 해도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자,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는 바로 문법입니다. 자, 그래서 select 문은 테이블에서 원하는 자료를 검색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에 우선은 명령문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명령문이 select 나오고 이 distinct는 잘 아시겠지만 이 중괄호라고 하는 것은 이 생략 가능입니다. 그다음에 속성 이름을 여기다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from 그러니까 검색을 하려면 대상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뭐 기능사에서는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select from이냐, 좀 이따 보면 update set이냐, 뭐 이러한 전치사에 대한 것도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고,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where 조건 없이 검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where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언어 쪽에 가보면 조건은 if로 쓰잖아요. 근데 이제 where를 쓰는 이유는 where가 어디에, 어디에 있는 그런 의미죠. 우리 데이터베이스 공부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예? 얘는 내용에 의한 참조죠.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어디에 있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where를 사용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group by 속성 이름하고 heading절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좀 중요해요. 예, 저라면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면 기사나 산업기사 수준이라면 group by절에 heading절을 쓸수 있느냐, 이 정도 이제 물어볼 것 같습니다. 뭐 산업기사 정도면 order by 정도. 기능사하고 약간 좀 얽히긴 하겠지만 이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룹 바이라고 하는 거는 그룹을 짓는 거예요. 뭐 학년별로 검색한다, 혹은 학과별로 검색한다, 뭐 이런 종류가 되겠죠. 자, 오더 바이저는 오더 바이, 벙벙 이거 아니고 오더가 뭐예요? 에? 주문하는 거죠. 오더 바이는 이제 정렬을 하는 겁니다. 어떤 순서로 주문을 받을지에 대한 것. 그래서 어센딩, 디센딩에 대한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생략하면은 어센딩이에요. 자, select절은 검색하고자 하는 속성 이름이나 계산식을 기술합니다. 네, distinct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데, 얘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애입니다. 자, distinct라고 하는 거는 중복 내용을 생략하고 한 번만 표시해요. 그래서, 만약에 학과가, 예를 들어서, 뭐, 레코드가 한 100개 정도가 있다. 근데 그 학교에는 학과가 5개 있다. 그러면 어떤 조건을 지정을 해가지고 검색을 했더니, 한 50개 정도가 나왔다. 근데 거기에 조회된 학과가 3개다. 그럼 디스팅트 조건을 주고 내가 학과만 검색하겠다 그러면 레코드가 50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3개만 딱 나오게 됩니다. 이제 중복을 제거하는 디스팅트 기억하세요. 자, 프롬절은 어느 테이블에 있느냐? 웨얼절은 조건절입니다. 이제 그래서 관계 연산자인 는 그다음에 부정의 부등호 미만 초과 이하 이상 이러한 조건을 쓸 수가 있고 논리 연산자인 not and or 등의 다양한 연산자를 쓸수 있대요. 자, 그룹 바이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룹으로 어떤 값을 통계를 낼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 그룹 바이저 하위에서 조건절을 또쓸 수가 있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헤빙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룹 바이저이 있다 그러면 그 하위에서 또 조건을 지정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 웨어라고의 차이는 뭐예요? 그러시는데 자, 이 where은 select절이나 어떤 이러한 DML절에서 주 조건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룹을 지정했을 때 그룹 내에서의 조건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heading절을 사용한다는 거. 아셨죠? 자, order by절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 질의문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기본적인 형태의 검색문을 말한다. 뭐 이러한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예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약간 축소해서 보는 것도 좋겠다, 그지? 자, 교재를 같이 보면서 하시니까 좋죠. 칠판으로 하면은 좋은 것도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제가 얼굴을
보이면서 여자 선생님들은 이제 남학생들이 좋아하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학생들이 좋아할라나 모르겠습니다만 제 실물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무자동화나 이제 커말 쪽에 오리엔테이션 보시면 예, 혹은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찍어놓은 강의들이 꽤 있습니다. 보시면 아, 뻑 죽죠. 농담입니다. 큰일 난다. 자, 실수하면 안 된다. 이제 자 예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지? 자, 학생 테이블에서 모든 학생의 성명을 검색하시오 그랬어요. 성명만 검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 어떻게 해요? 셀렉트 그리고 여기에다가 필드명, 예, 속성명을 작성을 해요. 그래서 성명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from 어디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예, 학생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직접 써보세요. 그래서 뭐볼 것도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학생 테이블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수강하는 학생의 학번과 성명을 검색하래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select. 필드가 두 개예요. 학생의 학번과 성명이니까 학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콤마 찍어야 됩니다. 다음에 성명. 그 다음에 from. 어디에서가 좋아요? 예, 우리 학생 테이블이죠? 그래서 학생. 여기에서 근데 조건이 있어요. where. 조건절에서 우리 뭐라 그랬냐면은, 데이터베이스를 수강하는 거래요. 그러면은 필드명이 수강 과목인가 봐요.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수강 과목 이렇게 하고요. 는 하고 주의할 게 하나 보이네요. 따옴표 치죠? 이건 뭐냐면 홋따옴표 치는 건 얘는 문자라는 걸 의미해요. 숫자에는 지정하지 않습니다. 문자에만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 DB 이렇게 한 다음에 끝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에 이번에는 3학년인 학생이래요. 그리고 여기서 모든 속성이라고 그랬죠? 이때 사용하는 게 에스터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백설표 저 옛날에 배울 때는 백설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백설표 안 나오죠? 제1제당 백설표 그지? 또 재미난 얘기도 많은데 또 건너뛰고 가겠습니다. 그 호불호가 갈려요. 제가 약간 어떤 그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 보니까 특정 기업을 깔 수도 있고 특정 정치인을 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좀 피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메인이 제가 아니니까. 자, 학생 테이블에서 3학년 학생의 모든 속성을 검색하시오. 그래서 에스터리스크를 사용하면 되고요. 요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숫자에는 우리 홋따옴표 찍지 않죠. 이 홋따옴표 빠지는 거 분명히 나올 거라고. 이게 조건 지정을 할때 홋따옴표를 쓸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을 분명히 볼 거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아, 제가 뭐 마음 같아서는 예를 액세스나 아니면은 다른 DB 툴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근데 걔네들을 실행을 해서 보여드리면 좋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 툴을 여러분들이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지? 그리고 시험 볼 때는 그 툴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지? 결국은 우리가 손으로 한번 써보면서 걔를 대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나오는 코드가 나왔다 그러면 C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리즘에서 한번 써보세요. 손으로. 어차피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야 되는 거니까. 글씨 쓰는 거 싫어하죠. 요즘 분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글씨 쓰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웃기는 거는 참 저희 딸도 글씨 쓰는 거 싫어합니다. 큰일 났어. 자, 학생 테이블에서 학년이 3학년이래요. 수강 과목이 산업공학인 학생의 성명과 연락처래요. 그럼 셀렉트하고 성명과 연락처 주면 되고 여기서 테이블은 학생이니까 from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고라고 써요. 이고. 이고이면서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고이면서 얘는 무슨 조건이에요? 자, 엔드 조건이죠. 자, 엔드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화 조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오화 조건은 또는 이거나 이럴 때는 오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정보 처리에서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엔드나 오화 혹은 필기에서 엔드 게이트, 오화 게이트를 보셨기 때문에 더 깊이 설명은 드리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학년이면서 산업공학과인 이럴 때는 엔드고요. 야, 3학년이거나 산업공학과 이렇게 이거나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얘는 또는 조건을 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고라고 했으니까 3학년이면서 혹은 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end 조건을 작성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자 학년이 3학년이면서 수강 과목이 산업공학 여기에 따옴표 준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작성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학생 테이블에서 학년이 1학년이거나 이게 나오네요. 1학년이거나니까 오화 조건을 준다는 거. 자 기억하실 거는 또 하나 주의할 거는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이거나 3학년.
이때 헷갈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조건 지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학년이거나 3학년 하니까 이렇게 지정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조건절이 하나하나 세트로 가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이제 논리 연산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학년이거나 3학년이다 그러면 학년이 1학년 또는 학년이 3학년 이렇게 각각 작성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나오게 된대요. 결과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학생 테이블에서 학생의 수가 85점 이상, 90점 이하래요. 얘네들을 저는 보통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간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특정 구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는 어떤 조건이냐면 뭐 A라는 값이라고 합시다. 이제 여기서는 점수라고 했으니까 점수가 A라고 했을 때 얘가 몇 점이요? 85점 이상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90점 이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 구간값은 무조건 and다라고만 기억하셔요.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구간값. 아, 구간값이라는 거는 아, 선생님이 아, 값의 범위를 한정할 때 이야기를 했다. 아, 그때는 어떤 거다? 내부적으로 보면 결국은 85점 이상이면서 90점 미만인 애들이기 때문에 and 조건을 쓴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바로 또 아주 좋은 예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구간값을 표현을 할 경우에는 between이라고 하는 애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between, 그다음에 A and B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금 아까 위에서는 85에서 90이라 그랬으니까 85 and 90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은 그 구간값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에 distinct라고 하는 거는 뭐야? 중복값을 제거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위에 예제도 한번 봐야 되겠다.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자, select distinct 수강 과목이라 그랬습니다. 위에 문제를 읽지 않아도 얘네를 보고 분석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select distinct 수강 과목 학생 테이블에서 수강 과목을 가지고 오는데 수강 과목이 여러 개가 있으면 중복되면 하나만 가지고 와라. 대신에 조건은 학년이 2학년 이상인 애들이다. 그럼 한번 표를 볼게요.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2학년 이상인 애들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2학년 이상인 애들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학년 이상이니까 이상이라고 하는 건그 이자가 한자어인데 그 값, 그 이, 그 자신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값을 포함하게 됩니다. 자, 2 이상, 2 이하라고 하는 거는 2를 포함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셔요. 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수강 과목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선은 결과가 나오겠죠. 수강 과목 나오면 우선은 한 글자만 쓸게요. 컴 나오겠고, 그 다음에 대 나오겠고, 다음에 운 나오겠고요. 다음에 산업공학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컴퓨터가 또 있어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하면 이렇게 나오겠지만 여기에다가 디스팅트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컴퓨터 하나는 생략돼서 한 번만 표시가 되고 실제로는 총 4개의 레코드가 출력되는 형태를 만들 때 우리가 쓰는 게 distinct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distinct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두 개가 다 나오겠죠. 다음에 이제 집계 함수입니다. 자, 집계 함수를 사용을 해서 뭐딱 보면 알겠죠. summary, average, maximum, minimum, count 이렇게 되는 거고요. sum은 합계고요. 평균, 최대, 최소값, 그다음에 개수를 셉니다. 그치? 자, 그래서 학생 테이블에서 1학년의 학생 수의 점수를 집계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필드명 대신에 이렇게 연산자를 이용해서 집계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작성할 수도 있다. 학년이 1학년인 애들의 합계 이렇게 하면 여기서 필드명이 안 나오네요. 사실은 이제 요거를 이제 뭐 언어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이 필드명이 sum 점수로 표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게 지금 뭐 173만 나왔는데 요렇게 나올 수도 있다. 여기에 sum 점수 이렇게 하고 173 이렇게 나오게 돼요. 결과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 sum 점수 이렇게 하면 의미가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가 있냐면 별칭이라는 게 있어요. 별칭. 그래서 별칭 사용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뭐냐면 바로 as입니다. as 뭐뭐처럼. 그래서 얘를 1년 합계처럼 바로 필드명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무에 가시면 이 as 때문에 애먹는 경우도 많아요. 별칭을 막 선언을 해버리고 하면 실제로 이제 얘네를 조인까지 들어가 버리게 되면 좀더 복잡해지거든요. 뭐 그거야 뭐 스킬에 따라 여러분들이 뭐 많이 배우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as라고 하는 건 별칭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계산 집계 함수를 사용할 경우에 걔네 필드명 대신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주는 필드명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as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3학년 이상의 학생 수를 학생 수라는 속성 이름으로 구성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학생 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엔 카운트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애스터리스크 있죠? 요거 굉장히 많이 궁금해들 하세요. 애스터리스크라고 하는 건 모든이라는 거거든요. 모든 레코드 이런 대상이 됩니다. Select 모든 레코드를 계산하시오. 그리고 걔를 학생 수라고 하는 필드명으로 구성하고 학생 테이블에서 가지고 와라. 그리고 조건은 3학년 이상인 애들. 그랬더니 총 3명이 나왔대요. 위에서 한번 보셔요. 그래서 이 애스터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체 레코드의 개수를 계산할 때 우리가 보통 사용하게 됩니다. Count asterisk. 자, 근데 문법을 딱 보면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들하고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아, 미국 애들이 만들었거든요. 그럼 이해해야죠, 그렇게. 영어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야, 학생 테이블에 가서 3학년인 애들의 학생 수를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야, 학생 수를 학생 테이블에서 3학년 이상인 애들. 어순이 반대예요. 이건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뭐좀 슬프지만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공부하기 어려운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요즘엔 잘합니다만 제 세대 때만 해도 영어를 잘 못했거든요. 저도 영어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죠? 자, 원소함수 인을 이용한 검색문입니다. 자, 인이라고 하는 거 이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애고요. 얘는 오아하고 같아요. 근데 표현 방법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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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있는 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3,4 이렇게 하면 3학년 4학년만이에요. 얘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도 가능한 거예요. 자, 검색된 결과에서 정렬을 표시한다. 그러면 다한 다음에 오더 바이 하고요. 필드명 주고 어센딩 주면 됩니다. 사실 어센딩 같은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겠죠. 디센딩만 작성을 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 이상으로도 할수 있다. 그래서 학번 어센딩, 콤마 지정하는 거 잊지 마시고 학년 디센딩 이렇게 하면 학번으로 쭉 정렬을 하고 만약에 학번에서 이게 내지 예제가 좀 별로다. 예? 순서가 바뀌어야지. 응? 제가 지금 좀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자, 오더 글씨를 좀잘 써야 돼. 자, 오더 대소문자가 막 섞였어, 그지? 오더 바이 이렇게 하시고 학년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냥 생략해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학번. 학번입니다, 이거. 학번, DSC.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학년별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같은 학년 내에서 학번별로 내림차순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뭐, 이것보다도 좋은 점, 예제는 점수로 하면 더 좋겠죠, 이렇게. 그지? 그러면은 학년별 순위가 쫙 나와버리겠죠. 뭐,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이번에는 그룹 바이 절이에요. 자, 속성 값을 그룹으로 분리하고자 할때 쓰는 거고, 그 안에서의 조건은 having 절을 쓴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중요한 애예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학생 테이블에서 2명 이상인 학년을 검색하시오 그랬습니다. 2명 이상이래. 학생 테이블에서 2명 이상인.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표현 방법, 에스터리스크 해가지고 이 having 절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개수, 내가 세어준 개수가 2개 이상인 애들을 검색하시오라는 얘기예요. 그룹은 뭘로 한다고요? 학년으로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써볼게요. 자, select 갑니다. select. 무슨 속성을 가져오라 그랬냐면은 학년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학년을 가져옵니다. 자, 어디에서 가지고 오나요? 학생 테이블에서 가져온대요. 학생 테이블에서 가지고 오고요. 또 여기에서 우리가 그룹으로 분류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룹 바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시험에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저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뭘로 그룹 짓는다고요? 자, 학년별로 그룹을 짓고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해당하는 테이블에서 학년이 2명 이상인 거래요. 학년이 2번 이상이고 중복되는 거 2개, 3개, 4개 이렇게 쓸수 있겠죠? 충분히 2학년 3명, 3학년 4명. 어떤 예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뭐 교양 과목 같은 경우는 우리 보면 학년에 상관없이 막 수강하시잖아요. 자,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본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 그룹 내에서의 조건은 여러분들 우리 교양 수업 같은 거 들면 수강하면은 어때요? 뭐 1학년도 들을 수 있고 2학년도 들을 수 있고 3학년, 4학년 다 같이 수업 들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 2학년이 뭐두 명이다. 가끔가다 1학년은 한 명만 듣는 강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having 카운트 애스터리스크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네. 2 이상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야, 글씨가 정말 엉망이군요. 죄송합니다. 글씨 쓰는 걸 싫어해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학생 테이블 예제가 있네요. 그래서 위에 있다 보니까 밑에다 내려놓으신 것 같네요. 그래서 요거 표를 보고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죠, 뭐. 자, 학년이 지금 보니까 이게 두 개, 그 다음에 두 개, 이렇게 있네요. 그럼 결국은 두개 이상인 학년은 1하고 3,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고, 자, 속성 이름은 예, 학년만 가져오라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학생 테이블에서 점수가 85점 이상인 학생이 2명 이상인 학년을 검색하래요. 자, 그잘 보세요. 이번에는 점수가 85점 이상이 내래요. 그러면은 얘도 되고요, 얘도 되고요, 얘도 되고요, 얘도 되고요. 이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1차적으로 검색을 하니까 총 4개의 레코드가 나왔어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학년으로 또 그룹을 져가지고 카운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요 조건에 만족하는 애가 두 개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애는 1학년만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위 질의입니다. 하위, 부속 질의라고도 하고 보통은 서브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서브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위, 아, 이게 참 그래요. 자, 부속 질의문은 질의문 안에서 또 하나의 질의문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된다. 처음에 나오는 질의문을 메인 질의문이라고 하고, 두 번째 나오는 질의문을 부속 질의문이라고 한다. 메인 질의문과 부속 질의문 연결은 in이나 exist를 이용을 한대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얘도 출제된 적이 있는데, 사실 이제 하위 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이들 어려워하셔요. 근데 어렵지 않거든요. 저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 정보 테이블과 여기에는 학과 인원 테이블이 있다. 여기에서 이영진이라고 하는 애 찾아봅니다. 아, 여기에 있군요. 이영진이라고 하는 학생이 속한 학과에 법학과네요. 이것에 학생 수를 검색하시오. 두개 테이블이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응? 떨어져 있는 거예요. 조인이 안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 우리가 이제 센스 있으면 요렇게 기본키를 설정해 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뭐 여기에는 지금 현재 조인이 안돼 있는 상태지만 요렇게 조인을 해도 괜찮습니다. 조인선은 요렇게 연결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자, 보면은 우선 이 밑에 쿼리가 나와 있는데 학과의 학생 수를 검색하라 그랬으니까 결국은 법학과의 학생 수인 20이 나오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얘네 쿼리를 실행을 할때 보면 요 하위에 별도의 쿼리식이 보이죠? 괄호를 묶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하위 쿼리가 나올 때는 얘네 문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셀렉트 학과 프롬 학생 정보. 자, 학생 정보에서 학과를 검색한다. 그런데 거기에서의 조건은 외열절이 이름이 이영진이 내려요. 그럼 결국은 여기에서 인출되는 애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법학이 나오겠죠. 요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쌩 까버리고 이 위에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셀렉트 학생 수. 어디? 여기에 있는 학생 수 여기 있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프롬 학과 인원 여기에 있네요. 여기에서 학과가 법학과인 애들의 요놈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위 줄이. 외부 테이블에 있는 값을 가져올 때 혹은 반대로 내 테이블의 특정 조건을 검색해서 그거에 맞는 외부 테이블의 값을 가져올 때 우리가 쓰는 게 하위 쿼리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보죠. 학생 정보 테이블과 학과 인원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학과 학생 수가 30명 이하인 학생들의 이름을 검색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보라 그랬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학과에 인 이렇게 나왔네요. 왜 인을 썼을까? 사실 얘도 인을 쓰는 게 맞아요. 예? 왜냐하면 법학뿐만 아니라 다른 애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영진이 동명이인이고 법학과에 있고 전산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in을 쓰는 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값이 하나라면 는을 쓰는 거고, 여기에 이제 in이나 exist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야? 앞에서 보셨죠? a, b, c 다수의 값을 포함한 값을 오화 조건으로 검색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걸 한번 보자 이거지. 자, 학과 인원에서 학생 수가 30명 이하래요. 이하인 애들의 학과명을 검색해 보자 이거죠. 학생 수가 30 이하인 예. 이하예요? 미만이에요? 이하죠. 이하니까 얘도 되고, 얘도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되고. 세 개인데, 그러면 기계, 수학, 법학 이렇게 되겠네요. 자, 기계, 써봅니다. 여기다가 이제 A, B가 기계, 수학, 그 다음에 법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where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에. 그리고 in하고 기계, 수학, 법학이에요. 그리고 테이블은 여기서는 학생 정보에서 기계, 수학, 법학이에요. 기계, 수학, 법학. 얘네들의 이름, 이철수, 이길동, 이영진.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다수값을 우리가 검색으로 받을 때, 하위 지리로 받을 때는 in을 사용합니다. 또는 exist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exist,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발음이 틀렸다면 죄송합니다. 가끔 가다가 선생님 발음이 이상해서 제 영어 공부에 방해가 돼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제가 영어 실력을 감퇴시키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지? 저도 나름 좀 오래된 사람이다 보니 발음이 여러분들과 다를 수 있어요. 자, 요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똑같습니다. in이나 exist나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 자, 다음에 이번에는 부분 매치 지림은, 이름은 참잘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부분 매치 지림은 조건문 작성 시에 자료의 일부를 가지고 비교해서 검색하는 지림을 말한다. 부분 매치 지림은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애스터리스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퍼센트를 써요, 퍼센트. 됐어요? 그래서 이 퍼센트는 우리 문자열에서 우리 앞에서 봤던 애스터리스크와 같은 기능을 해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는요, 여러분들 퍼센트를 사용할 수 없어요. 야, 할인율 5% 이거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0.05로 연산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퍼센트라는 거는 맞는 문자예요. 5로 시작하는 모든 문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언더바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리를 대생한다. 그래서 퍼센트나 언더바를 이용해서 조건문을 작성할 때는 는 대신에 like를 써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 는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100% 똑같을 때 쓰는 거죠. 그죠? 근데 이 5하고 퍼센트 이렇게 쳐버리면 5로 시작하는 모든 값이 돼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것이 아니라 근사, 비슷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 like라고 하는 거 좋아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비슷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기억납니다. 제가 영어를 당시에는 좋아했어요. 그래서 기억납니다.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연락처하고 앞에다 이렇게 주시면 끝자리가 7588로 끝나는 애. 한번 볼게요. 연락처에서 7588로 끝나는 애는, 7588로 끝나는 애는 이순신이네요. 그지? 이렇게 해서, 여긴 최길동이라고 나오네? 최길동이가 있나요, 여기에? 맨 위쪽에 있는 테이블인가 봐요. 최길동이. 최길동이 여기 없네요. 그래서 맨 위쪽에 있는 테이블인 것 같습니다. 자, 예제를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다, 아시지? 자, 다음에 우리가 눌값과 비교하는 지리문이래요. 그래서 조건문 작성 시에 눌값과 비교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눌과 비교하는 경우 where절에 는 대신 is를 쓴다. 그 다음에 이 부정의 부등호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부정의 부등호 대신에 is not을 사용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눌이라고 하는 건 빈값이잖아요. 얘가 비어 있느냐, 공백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is null 하게 되면, 연락처가 없는 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락처가 없는 애. 여기에는 이 테이블로 보면 안 되나 봐요. 위쪽에 있나 봐요. 한번더 써주지. 여기 보니까 연락처가 없는 애. 김길동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 보셨고요. 다음 페이지까지 가는 건가요? 여기까지 됐네요. 자, 다음에, 학생 테이블에서 연락처가 null이 아닌 거예요. 비어 있지 않은 애들, 난 null, is 난 null, is 빼먹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join 지리문이에요. 자, join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테이블이 이렇게 있을 때두 개를 연결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걸 이야기한다. 그래서 테이블 1 join 테이블 2 1 join 조건 이렇게 한다. 그래서 join과 on이 하나의 세트다. 그래서 여기에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얘를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다 그러면 어디다 써야지 이쁘게 나올까? 자, A 테이블, 그 다음에 조인, 됐죠? B 테이블, 그 다음에 온, 여기에 조인 조건이 갑니다. 그래서 연결을 할 때는 뭐 학번, 뭐 이게 필드 A 테이블의 학번과 B 테이블의 학번이 같은 애들을 우리가 조인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예제를 좀 보겠습니다. 학생 정보 테이블과 학과 인원 테이블에서 학과명이 같은 튜플을 조인하여 이름, 학과, 학생 수를 검색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select 이름, 학과, 학생 수 주면 되겠고요. 어디에서 가져온다고요?
여기에서 어디에요? 학생 정보하고 학과 인원이네요. 그럼 from 여기 보시면 이제 조인이 가는 겁니다. 학생 정보, 조인, 학과 인원 두 개, A와 B를 조인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조건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주의할 거는 우리가 이제 필드명, 속성명이라고 하는 필드명, 닷, 그 다음에 속성명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이거 기억하세요? 다수로 구분해 줍니다. 그래서 이 쿼리에서는요, 닷을 잘못 쓰면은 오류가 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를 필드로 인식하거든. 소수점 잘못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한번 결과물이 나왔는데, 자, 조인을 우선은 하면은 학생 정보와 학과 인원에서 이 각각의 학과명을 기준으로 해서 조인이 되다 보니까 여기 뒤에 이제 붙겠죠. 어? 학생 수가. 여기에 수라고만 쓸게요. 연결되니까 컴퓨터는 35명, 기계과는 25명. 아유, 고마워라. 순서가 비슷하네. 자, 35명. 자, 수학과 30명. 법학과 20명, 20명, 그 다음에 체육과 32명, 이렇게 붙게 돼요. 연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속성은 이름, 학과, 학생 수니까 이름, 학과, 학생 수만 냅다 가져와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얘는 식별 관계입니까? 비식별 관계입니까? 식별 관계니? 비식별 관계니? 비식별 관계죠. 왜? 기본키와 기본키가 연결됐을 때 식별 관계고, 기본키가 아닌 필드가 우리가 외래키로 설정됐잖아요. 지금 학과라고 하는 애가. 그러다 보니까 얘는 비식별 관계가 됩니다. 자, 조인하고 유징을 또 이용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요렇게 위에 얘 내용을 이렇게 유징 해가지고 단순히 학과라고만 작성을 해주면, 아, 얘도 이렇게 조인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인서트 문입니다. 이제 셀렉트 끝난 거야. 자, 굉장히 강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인서트 문은 기존 테이블에 새로운 튜플을 추가할 때 씁니다. 됐죠? 자, 인서트 인투 씁니다. 테이블 이름 쓰고요. 속성 이름을 쭉 나열을 해요. 만약에 속성 이름을 생략하면 전체 속성을 다 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이제 베일 유주에 각각 속성 값들을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값이 있다. 이렇게 있을 때 학생 테이블에 학번이 95125, 성명이 김정미, 학년이 4학년, 수강 과목이 데이터베이스 연락처가 입력하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지금 누락된 애가 있나요? 자, insert into 학생의 학번, 성명, 학년, 수강 과목, 연락처 이렇게 있죠. 만약에 모든 아, 여기 점수가 빠졌네요. 그죠? 아, 점수까지 들어 있으면 생략 가능하고요. 얘네를 이름을 쓰는 걸. 근데 점수가 빠졌잖아요. 1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주의하셔요. 베일 유즈. 베일 유즈. 95115 학번. 이렇게 매칭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면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인 애들은 호따옴표로 묶어줍니다. 맨 아래쪽에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게 되겠죠. 자, 얘에서 만약에 속성 값을 가진 자료를 삽입할 때 속성 이름을 생략해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모든 속성 값을 가진 자료를 넣을 경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업데이트예요. 업데이트는 전치사가 뭐예요? 세트입니다. 세트. 응? 업데이트 세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동일해요. 자, 학생 테이블에서 이영진 학생의 점수를 92점으로 바꿔라. 세트 점수 92. 됐죠? where 조건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영진이 내 학생의 점수가 앞에서는 몇 점이었는지 모르는데 92점으로 우리가 갱신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딜리트 문입니다. 자, 딜리트 문은 튜플을 삭제할 때 쓰는 거죠. 만약에 where 절이 생략되면 모든 튜플이 삭제가 돼요. 그래서 빈 테이블이 됩니다. 필기에서 여러분들 이 문제 보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튜플이 다 빠지면 테이블이 지워질까요? 안 지워질까요? 안 지워지죠. 레코드만, 튜플만 지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얘는 전치사가 뭡니까? from 어디 어디에 있는 애들을 지우는 겁니다. 자, 학생 테이블에서 2학년 학생의 자료를 삭제하시오 그랬습니다. delete from 학생 조건이 다행히 있어요. 2학년인 학생들을 삭제해버리면 2학년인 애들이 모두 지워집니다. 근데 위에 데이터들에 보면 아, 여기까지가 이거 예제가 따로 있는 거군요. 그래서 만약에 예, 두 번째 예제에서는 학생 테이블의 모든 학생을 삭제하시오 했을 때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별도의 where절이 없으면 몽땅 다 지워져요.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론을 확인하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학생 테이블의 대상으로 하는 지시사항을 SQL 지리문을 각각 작성하시오 그랬습니다. 메모장 열고요. 여러분들은 종이에다가 작성하십시오. 저는 워낙 악필이라 여러분들한테 패기치고 싶지 않아서 메모장에다 타이핑을 치겠습니다. 자, 학생 테이블을 대상으로 하는 지시사항을 SQL문을 작성하시오 그랬습니다. 지시사항 1은요, 학생 테이블에서 컴퓨터학과 1학년인 학생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검색한대요. 검색이니까 셀렉트가 되겠네요. 셀, 렉트. 예, 뭐뭐 가져오는 거예요. 이름과 주민번호를 가져옵니다. 자, from. 어디에서 가져오나요? 학생 테이블에서 가져옵니다. 자, 조건절 갑니다. where. 여기서 조건이 뭐냐면, 컴퓨터학과 1학년인 학생이에요. 조건이 두 개네요. 맞습니까? 자, 여기에서의 전공은 컴퓨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nd 두 번째 조건은 학년이 되겠죠. 학년은 1. 이렇게 해서 완성해 주시면은 답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시사항. 자, 학생 테이블에서 2학년과 4학년 학생의 전공을 검색하되 중복된 값은 한 번만 검색하래요. 자, select. 우리 뭐 주면 돼요? distinct.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될 필드명은 여기에서 학생의 전공을 검색하는 거군요. 그래서 전공만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자, from 학생 테이블, 자, where 조건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2학년과 4학년이죠. 자, 그러면 학년은 2 and 학년은 4.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은 완성이 되겠네요. 자, 잘못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2학년 과라고 그랬으니까 2학년이면서 4학년이네는 있을 수가 없잖아. 어떻게 2학년이면서 4학년이네 있을 수 있어. 그지? 또는이니까 5화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지시사항 보겠습니다. 자, 학생 테이블에서 2학년 이상인 학생의 이름을 검색하되 학년의 이름으로 학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select. 여기에서 이름을 검색하라. from 어디에서요? 학생 테이블에서. 그런데 2학년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조건이 가겠습니다. 자, 학년이 2학년 이상인 애들 가지고 오고, 자, 학년에 내림차순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order by 학년 DSC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 4번입니다. 학생 테이블에서 학년별로 2명 이상인 전공을 검색하래요. 자, select. 전공을 검색하는 거죠. 자, from. 어디에서요? 학생 테이블에서. 그 다음에 조건이 가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학년별로 2명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별도로 주지 않고 그룹을 먼저 설정해야 되겠네요. 그룹 바이. 뭡니까? 뭘로 한다 그랬어요? 학년별로니까 학년. 그 다음에 그룹절 내부에서 해빙절이 가겠죠. 자, 해빙. 자, 조건이 뭐가 됩니까? 2명 이상이라 그랬죠. 학년별로 조건이 그 학년별로 2명 이상이니까 카운트 쓰면 되겠다, 그지? 카운트. 에스터리스크. 얘네 개수가 인원수가 2개 이상인 애들을 구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다음에 5번입니다. 학생 테이블에서 김씨성을 가졌거나, 이런 애들의 학번을 검색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select 학번을 검색하고, 자, from 학생 테이블에서 가지고 오고, 김씨성을 가졌거나 그랬으니까 이제 조건절 그냥 가겠네요. 자, where 이름인가요? 필드명이? 이름인가? 자, 보겠습니다. 위에 가서 이름으로 되어 있군요. 자, 그럼 이름으로 주면 되겠습니다. 필드명이 김시성을 가졌대요. 그러면 김 뭘로요? 퍼센트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시죠? 우리 이렇게 만능 문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like를 사용합니다. 자, 꺼나라 그랬으니까 우와 조건 주면 되겠고요. 전공이 null이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자, 전공 is null. 이렇게 작성하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봤고, 또,
2번 문제도 있네요. 자, 아래 사원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제시사항을 수행하는 크리에이트 문으로 생성된 사원 테이블이 있대요. 여기에 추가로 요청하는 제시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SQL문 작성하시오. 그랬습니다. 뭐, 요렇게 제약 조건이 있고 SQL문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DML이기 때문에 굳이 뭐 보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 추가 제시사항. 여기에서 테이블의 사원번호가 12349, 이름은 이영이, 담당부서는 총무부, 성별이 여자인 사원에 자료를 삽입하기 위한 SQL문을 작성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추가하는 거니까 insert into. 그리고요. 테이블 이름이 뭐예요? 사원 테이블에 속성 이름은 사원 번호, 이름, 담당 부서, 성별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뭐 쓰는 거예요? 베일유즈를 쓰시면 됩니다. 베일유즈. 자, 우선 사원 번호가 뭐라 그랬습니까? 1, 2, 3, 4, 5. 이게 이제 숫자인지 문자인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사원 번호 인트니까 얘는 홧다운표 빼도 되겠네요. 자, 사원번호. 이거 꼭 검토하면서 봐야 되겠다. 그지? 자, 이름은 이영이래요. 이영이. 다음에 담당 부서는 총무부래요. 다음에 성별이 여자.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여자 사원에. 야, 근데 여자 사원인데, 여기에 보니까 성별이 또, 야, 이거 문제 까다롭다. 성별이 남녀예요. 여자가 아니야. 여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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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다음에 두 번째, 사원 테이블에서 김길동인 사원을 삭제하시오. 그랬습니다. 딜리트. 딜리트. 어디에서요? from. 사원 테이블에서 삭제하라 그랬습니다. 자, where. 사원명이 김길동이죠? 얘네 애들을 삭제해라. 뭐 쉽네요, 얘는. 그지? 다음에 3번입니다. 사원 테이블에서 사원 번호가 1, 2, 3, 4, 7인 사원의 직위를 대리로 수정하시오 그랬습니다. 업데이트 셋이네요. 그지? 업데이트. 업데이트. 테이블 이름은 사원. 세트. 뭘로 바꾼다고요? 직위를 뭘로요? 대리로 수정한대요. 자, 조건은 여기에서 사원 번호가 1, 2, 3, 4, 7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좀 주의할 거는 보면 insert into delete from 하는데 업데이트는 여기에 보면 테이블명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세트가 가죠. 이거 문법적인 거니까 여러분들 좀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DML을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DCL하고 시스템 카탈로그하고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꼭 써보세요. 감사합니다.